이곳이 어디냐? 당장 지난해 대구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연봉만큼은 대구 탑5라고 하더라고요. 기본급, 상여, 성과급, 유류비, 기타 수당 다 합할 시 초봉이 육박한다고 하고요. 정말 댓글처럼 대구엔 대기업이 없을까요? 찾아보니까요, 딱 한 곳 있더라고요. 대구은행, 금융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이 아니라 제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구의 모습은 다소 아쉽더라고요. 1인당 GRDP 31년째 전국 꼴찌고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중 대구는 단 20곳뿐 100대로 한정하면 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들에게 연봉을 더 주겠죠. 그래서 그런지 울산, 세종,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광주, 전북보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 낮은 곳이 대구라고 합니다. 대구 현황은 이렇게 짚어봤고 그럼에도 대구 경제를 위해 달리고 있는 멋있는 중견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대구 연봉을 다 높이는 겁니다. 대구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대구 경산 시내 돌다 보면 이 기업들 버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LNF, SL, 대동, 경창산업, 상신브레이크, 이수페타시스, PHC 대부분 자동차 부품사들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가 대구 1등 기업일까 궁금했는데 댓글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대동이 1등이다. 아니다. 상신 우리 아버지가 다니셨는데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여기가 진짜 알짜다. 아닌데? SL이 대구의 삼성인데 대구텍이 최강이다. 이렇게 1등 기업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쭉 디깅하다 보니까요. 이 기업들만큼 유명하진 않더라도 처음만큼은 대구 탑급인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대구 알짜 기업을 알려드리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이곳이 어디냐? 당장 지난해 대구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자동차용 필터 여과지를 생산하는 한국 아이스트롬 몽션. 연봉만큼은 대구 탑5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직 비중이 높을 테니 현장직 연봉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교대입니다. 기본급, 상여, 성과급, 유류비, 기타 수당 다 합할 시 초봉이 6천에서 7천 육박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노조 소속이라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휴가가 많은데요. 학예휴가 4일에 자체 공휴일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엔 8-5 칼퇴가 보장돼서 월화별도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3교대 적응하기 힘들 수 있고요. 덥고 습한 근무 환경, 노후화된 설비도 단점일 겁니다. 그럼 얼추 좋은 건 알겠는데 사람을 뽑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당장 올해 1월에 생산직 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약 1년 전부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먹보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다행입니다. 최근까지는 전부 전환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기업 업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앞으로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 일자리 현황과 대구 네임드 기업, 대구의 숨겨진 알짜 기업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 알려주면 뭐하냐. 그런 기업들 잘 뽑지도 않는다. 공고가 나더라도 지인 추천의 연출이다. 게다가 다 계약직 아니냐. 그런데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들 이래요. 울산, 광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류가 이렇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업 바이 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좋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판교면 판교, 인천이면 인천, 수도권을 돌 수도 있고요. 대구처럼 지방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북마크를 해놓으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업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대구에 더 좋은 기업이 있다면 정보 공유 댓글로서 부탁드리고 추후에 희망 지역이 있다면 이 또한 댓글로서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